손잡을래. 이번 때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와, 지금 이게 남아있네요. 아, 정말 짜증나네, 진짜. 미쳤나봐, 이 벌레들 진짜 어떡할 거야. 나방이 제 문제야. 어떡해, 이 나방들. 혼자벌레지 어떨 거야. 응? 나무마다 이렇게도 안 가. 이렇게 강하게 흔들어도 떨어졌다가 다시. 다시 또 앉아요. 미워 죽겠다. 또 어제는 흙탕물이었는데 오늘은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이없는 어이없는 애들. 내 손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글이 너무 예쁘네.
다들 괜찮으신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이 나무에도 아유 아유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 나방들이 너무 많아. 얘를 너무 안 땄네 오늘. 올해 여기 진입 금지. 모르시는 분들은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줄었어. 물이 많이 줄었어. 누군가 했더니 아빠도 걱정돼서 나와보신 거 같아. 아이고, 여기 울타리 없어서 그래. 형, 오빠 피맞아 언제 심었대? 이거 왜 심었지? 기름 먹으려고 심었나? 뭐에 쓰시려고? 빠져서 여기 물이 찼었던 건데 빠져가지고 옥수수도 어제 따서 쪄먹고요. 깨도 연그렀는데 이제 좀 있으면 싹 여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몸에 무서워. 물이 찼었어. 그리고 피마자라고 해. 피마자 꽃도 진짜 피마자 꽃은 오랜만에 본다. 볼 일이 없지. 요즘 이거 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참, 초점 너무 넘어주시네.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내가? 좋은 건데, 그래도. 나름 좋은 건데. 가는 길이 없어졌고요. 메밀꽃섬은 잠겼고 길이 없어졌고 아빠 따라가야지. 라드 여기 아스파라거스 완전 바로 옆에 파워인데 다행히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면 큰일이지. 근데 나 어렸을 때는 그때 물에 떠내려갔을 때 이흙탕 물에 한번 떠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 엉엉 울면서 여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까지도 물이 차가지고 진짜 난리. 그게 86년도인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86년도인가 80 하여튼 그 86년도 하여튼 이 길이 없어. 이 길이 도로가 유실. 그때는 다 흙길이니까 유실돼서 저쪽 길로 없는 길을 막 만들어가지고 엄마랑 집에 가는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 아버지!
가게 했어요. 아니 우리 동네 산천어 축제장 바로 축제장 이 넓은 곳이 마당이 잔디밭인 줄 아는데 아유 얼마나 멋있 로망이지 로망 저예요 저 접니다 어떡해 이 나비 나방 진짜 징그럽다 으 약을 안 치니까 약을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땐 진짜 고민 얘기하지 꽃들이 밉지 자 오늘 아침도 한 바퀴 했습니다 한 바퀴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애교죠, 애교. 애교. 호박 열었다, 호박. 호박. 조선 애호박. 저런 게 맛있어, 달고. 앙! 바빠, 꿀. 아이고, 꿀벌. 이렇게 날씨는데도 왔어. 에이, 호박 왜 큰 거네. 호박 값이 비싸질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호박이 잠긴, 호박값 잠긴 곳이 많아요. 우리 오빠네도 잠겼고. 더덕고 싶니다. 더덕고. 아직 꽃망울이 톡톡 안 터지고? 얘는? 이제 왔어. 스포보다. 어떻게 안 가요? 끝! 진짜 끝!